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천 장호원 전통시장. 이천 지역에 위치한 국방어학원에 3차 우한교민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장호원 전통시장 손님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. 그럼에도 상인들은 반발 없이 교민을 받아들였습니다.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에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수층 차원으로 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.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. 좋은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자세로. 우한 교민 관련 브리핑을 들은 정 총리는 현장 근무자들을 한 명씩 만나며 위로했습니다. 근무자들은 철저히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화답합니다. 현실에서는 워낙 그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근무를 자주 쓰는 지역이어가지고요. 뭐 일도 아닙니다. 정 총리는 장호원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쌀과 만두, 고기 등을 오늘의 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. 전 시민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항상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. 이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로 경제의 봄이 오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계절의 시계는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. 경제의 시계도 곧 봄이 오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. TV 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.